자, 우리가 용감하게 이렇게 또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예.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또한 이 자리에 오고 싶은 간절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예, 정말 저도 여러분들을 뵙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건데, 십자가가 무엇이건데, 이토록 우리를 그립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한 그 시간들이 참으로 적막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런 환경이 얼마나 그리웠는지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겠습니까? 누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주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영원하지 않죠.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이기적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부부간의 불화가 생기는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간에 먼저 내가 상대방 마음에 들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했는가는 정말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불편하게 했는가,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거는 너무나 순간적으로 그냥 잘 느끼고 잘 파악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이렇게 불편하고 저렇게 불편한, 그래서 화를 내고 공격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기적인 동물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어떤 공장하는 분을 제가 알았는데 그 공장에서 사장이죠. 그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그 사장이 제일 먼저 한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직도.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줄일 수 있을까? 사람의 생명이 없어졌는데 내 입장, 사장의 입장인 거죠.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그런 이기적인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결혼식, 장례식, 뭐 이렇게 환갑, 돌잔치, 우리는 주일날 많은 이제 이런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일일이 다니면서 축의금을 냅니다. 부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집의 잔치에 가서 부조를 했는데 우리 집 잔치에 저 사람이 와서 부조를 축의금을 내지 않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억하죠? 아주 섭섭하죠? 내 섭섭함이 어때요? 오래갑니다. 그리고 갚아주고 싶어요. 그 속상한 거를 그냥 참기가 어렵고 누구누구누구누구 하고 이렇게 또한 나누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내가 어느 잔치에 가서 축의금을 낸다는 것은 조건이에요. 나한테도 갚아라. 우리 잔치에도 와라. 조건이에요. 사람 사는 사회는 이렇게 다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야, 사람의 사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 없는 삶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나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어떡해요? 도망가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고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비아냥거립니다.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면 거기서 뛰어내려라. 조롱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참으시고 비난을 참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저들을 용서해달라. 저들을 용서해달라. 자기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책망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호통이라도 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 일체 없으시고요. 그냥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죽어가는 자들, 멸망으로 치닫는 자들, 사망에 있는 자들, 이르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이잖아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잖아요. 이 일을 부탁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 마음에는 온 생각에는 온 가슴에는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그것밖에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조건 없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조건 없이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조건 없이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심장에 품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 계세요. 바울입니다. 제 빌립보서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생명 아끼지 않는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조건을 따집니까? 대가를 바랍니까? 어떤 결과물을 기대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도 알아주는 곳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그 일을 생명 바치는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바울은 그 심장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은 어떤 곳입니까? 피가 통하는 곳이고 생명의 가장 중요한 곳이고 또한 열정과 마음을 상징하는 곳이 또한 심장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심장에 예수님을 담아서 얘기는 이 심장을 예수님이 지배하도록 자기의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지배하도록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조롱해도 괜찮고 배신해도 괜찮아요. 축의금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키운 자식이 효도 안 해도 괜찮고요. 그렇게 공을 들인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배신해도 괜찮고요.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이 심장에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하고 있는 우리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심장에 박혀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따지고 얼마나 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 더 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사실 우리 온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순교한 사람이에요. 온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고 선교, 복음을 생각하며 성도를 생각하며 온통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삶의 흔적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감히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바라고 원하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어차피 신앙하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적막한지 지난 코로나 기간 때 겪어보셨잖아요. 이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오늘 오시는 분들은 정말 남다른 믿음의 고백을 가진 분들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자, 내 심장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마음대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심령인 거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정상화 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뜨뜻미지근하게 만약에 해오셨다면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리라. 한번 열심히 하리라. 자, 그 열심히 하는 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자신과 결단으로, 확신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바울의 고백을 바탕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바울은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장에 보면은 뭐 무슨파 무슨파 이렇게 분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단의 공격을 받는 그런 좀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봤을 때는 이 바울과 성도가 함께 복음에 참여했고 함께 은혜에 참여했고 함께 나아가는 이런 귀한 신앙의 흔적들이 예 복음의 흔적들이 오늘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한중사랑교회 세우셨어요. 이 한중사랑교회가 자리 잡고 성장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예,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바울처럼 예,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는 곳에는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말을 듣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바울이 쓴 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제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만 위하는 하나님 같은 거죠.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인 관계로 인식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천하를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심령 깊숙한 곳에서 늘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보시면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참 바울에게는 이 성도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꽉꽉꽉 차있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린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기쁨으로 기도가 되던가요? 환경이 보이죠? 자, 그런데요, 어쩌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로 가득 차면 됩니다. 주님으로 내 마음과 심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둠의 긴 터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주위 사방은 깜깜한 터널 같은 어둠이지만 주님만 생각하시면은 환해요. 어둠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으로 인하여 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예요. 은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어둠이 어둠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를 생각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때.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기간 동안 여러분들 자 주님만 생각하시면서 지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통 주님 앞에 매여있는 자라는 거, 예, 이것이 어떤 일에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랄 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아는 성도로 인하여 기뻐했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란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중사랑교회 세워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거죠. 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참 대단하죠. 믿음이 좋고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그 어떤 다른 교회에서는 후원금을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근데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금은 받았어요. 그 정도로 든든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곳이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인들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어떤 코로나나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방해가 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의 이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즉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거는 착한 일은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처음 신앙생활 하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 자녀로 구해지는 게 구원이죠. 그것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루신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종말 때 우리 인생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예,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느라, 여기서 보시면 바울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함께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복음과 모든 일에 이 바울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오늘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위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복음을 변명하는 것은 막 이단이 공격할 때 그것을 변명해서 복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고, 복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복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양육과 예,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하고 성도들을 교육하며 이를 널리 전하는 일체의 사역을 확정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 성경 말씀 제가 한번 그냥 풀어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쉽게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제는 좀 그렇게 진지하게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는가 굉장히 알 수가 있죠. 예,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 복음에 참여한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은혜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자,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은 살아갑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의 이런 헌신과 순종과 신앙의 삶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배웠어요. 2장 26절에 빌립보서 보시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에바프로디도예요. 그러니까 에바프로디도도 이 성도들을 어떻게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바울이 가진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신앙의 흔적이 혼자로서 끝나지 않고 그의 제자들에게 전수가 되고, 이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그때 초대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 아주 튼튼한 기초가 되어서 지금의 기독교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기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나를 바라보는 많은 자들이 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흔적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심장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이제는 단단한 복음과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든든한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손해 같죠? 그렇지만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야지 알아요.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제는 그냥 틈만 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니까 병이 낫더라, 교회 다니니까 우리 자식 잘 되더라, 교회 다니니까는 물질이 많이 들어오더라, 이런 공력에 불타는, 그러니까 천국감 없어지는, 예, 그런 하찮은 것에 우리 신앙의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예, 복음의 핵심, 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다하여 지켰던 이 십자가의 정신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헌신자, 십자가의 군사로 이제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가 세워지며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흔적을 통하여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